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오늘은 조선시대 20대 왕인 경종의 죽음과 그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경종은 우리가 사극에서 자주 보았던 장희빈과 숙종 사이에 태어난 맏아들로 32세 때 겨우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겨우 4년 만에 병치레만 하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갑작스러운 젊은 나이의 죽음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독살설이 있습니다. 그 독살 음모의 주동자는 이복 동생인 연인군, 바로 영조입니다. 경종은 세자 때부터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허약하고 앓는 일이 잦아 음식을 많이 가렸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간장게장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간장게장은 남기는 일 없이 잘 먹었다고 합니다. 경종이 즉위한 지 4년째 되는 해, 8월 20일. 몸이 좋지 않아서 또 밥을 거르던 경종은 수라상에 자신이 좋아하던 게장이 나오자 남기지 않고 맛있게 수라를 먹습니다. 그날 후식으로는 단감이 올라왔는데요. 이 역시 맛있게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갑자기 가슴과 배가 조이는 듯이 아프더니 갑자기 병세가 악화됩니다. 그러더니 며칠 후인 24일 결국 의식을 잃고 얼마 안 있어 세상을 뜨고 맙니다. 하지만 민중들 사이에서는 어떤 소문이 돕니다. 그날 감을 진상에 바친 것이 연인군, 바로 그의 이복동생인 영조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감과 개는 먹으면 복통이 일어나고 설사병을 일으키는 상극의 조합입니다. 고단백식품인 게장과 탄닌성분을 가진 감이 만나면 소화불량이나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문은 영조가 즉위한 후에도 끊이지 않아서 영조는 게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사람에게 벌을 주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간장게장과 감을 같이 먹지 말아야 하겠다는 사실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캡사이신 채널이었습니다.